박대 맛에 푹 빠져들었다고요? 아, 박대 정말 맛있던데요. 정말 맛있어요. 아니 저는 의문이 든 게 왜 저희 맛집에 박대집이 없는 건지 너무 그렇게 놀라울 정도로 맛있어요. 마나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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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가 이렇게 바르기가 편해. 잔가시가 없고 진을 밑으로 빼고는 엄청 마나마나 밥 드시면 안 돼요? 어머 진짜 맛있어. 밥도둑이네. 아껴 드세요. 리필 안 돼요. 박대 진짜 맛있다. 사실 서대류의 생선을 처음 본 건 아니거든요. 지중해에서도 많이 먹잖아요. 그런 이제 작은 납작한 생선은. 근데 이걸 반건을 해가지고 이름에 구우니까 말린 건 말린 건데도 발효한 향도 나고 뭐 수분 날라가서 감칠맛도 응축되고 이거를 밥이랑 먹으니까 아, 이거는 박대는요. 그 서해안 일대 여러 군데서 먹는데 군산이 뭐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에요. 예. 근데 박대 먹는 동네에서는 기본적으로 젓가락으로 그걸 자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잘라요? 어머니가 손으로 발라 이렇게 쭉쭉 찢어서. 아, 역시 그 선생님. 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항상 가르친 게 있어요. 그 식사 예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기를 먹을 때는 항상 손을 써라. 고기를 먹을 때는 손을 써라. 젓가락으로 하지 말고 손을 쓰라는 거. 네. 박대도 그렇잖아요. 아, 식사 예절이에요. 네. 그게? 왜? 식사를 하지 말고 젓가락을 쓰라고 그러지. 손을 써라, 손을. 손을 써. 맛있게 먹. 예, 예, 예. 제대로 먹으려면. 예, 예. 그렇죠. 예. 훨씬 맛있죠. 그 박대 드시면서 맛있잖아요. 어, 엄청 맛있어요. 그 구이도 있고 박대 탕은 안 드셔봤죠? 탕은 없었습니다. 박대 탕이 정말 맛있습니다. 박대 탕도. 조림인데 약간 국물 좀 많은 건가요? 아, 아니, 그냥 아니, 찌개 끓이도 끓이는 거예요. 그 박대 찌개 정말 맛있어. 예. 박대가 대체적으로 보면 간장에 많이 찍어 먹던데 저는 그 후배가 한번 고추장에 찍어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 원래. 예.